우선 첫째, 연가를 제대로 확보해 주자. 연가. 연가 쓸, 연가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무슨, 이, 쓸려면 이렇게 조건이 많아졌잖아요. 그래서, 그러지 마라. 본인 생일, 배우자 생일, 또, 엄마, 아버지 생일, 또 할머니, 할아버지 기일, 이럴 때 무조건 연가 쓰게 하잖아요. 그럼 모르셨지? 아, 선생님, 근데. 네. 수업은 누가요? 아, 그래서 이제, 대안이라는 게 대체교사 풀이 필요해요. 이게, 우리는 처음 듣지만, 그, 원어민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. 서양은 Substitute Teacher 풀이 있어요. 교육지원청에 대체교사 풀이 있어가지고, 선생님이 내일 연가를 해서, 뭐, 안 와. 그러면, 그 전날 교육지원청에서 강사가 와. 아, 지금 시작이라니까. 그럼 교실 뒤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속관찰을 해요. 속관찰하고, 그 다음 애들한테 인사해요. 내일 아, 선생님이 애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돼서 이 선생님이 내일 수업을 진행해 줄 거예요. 그러면 그 다음 수업은 그 분이 다 하시더라고. 그거를 저를 미국에 잘못 보냈지. 3주를 가서 전 그런 것만 보고 온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대체교사 풀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이건 연가가 있으나 말아요. 병가도 있으나 말아요. 심지어는 신혼여행을 어떤 선생님이 그 대체교사를 못 구해가지고 그 수업을 땡겨서 해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병을 와서 일주일 누웠더라고요. 누웠다고 할 때 진짜.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재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. 왜? 결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웃기는 거예요. 대체교사 풀제를 근데 제가 전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. 교육감님들이 페이스북을 다 하더라고. 뭐 패치를 맺으면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. 그래서 지금 세종시 교육청도 충북교육청도 대체교사 풀제가 시행됐습니다. 제가 지금 교육감님들한테 찔러. 될 때까지. 될 때까지 찔러. 근데 퇴임했는데 선생님 아무 관계 없잖아요. 우리 집 식구가 넷인데 둘이 아직도 교사야.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지.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들은 뭐 하시면 돼요, 앞으로? 놀려면. 뭘 해야 돼? 운동을 열심히 해. 오늘 강의 딱 일찍 끝내드리니까 후다닥 가서 거누시고 노르시고 그러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.